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장관 관용차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외교부 기밀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장관 관용차를 본인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는가 하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선 보안 규정을 어기고 외교부 기밀 문건을 제멋대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윤종근 의원은 어제 국토교통부 대상 국감에서 판매자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거래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 관용차를 당근마켓에 매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은 어제 외교부 대상 국감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3급 비밀 외교부 공문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아무리 국감장에서 관심 받고 싶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이 있다며 TV로 생중계되는 국감에서 의원이 대놓고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방통위에 파견됐던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 공무원 17명을 한 줄로 세워 질의에 나선 것을 두고도 공직자들을 인민재판하듯 일렬로 세워놓고 정권의 도구라고 모욕을 줬다며 지독한 갑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방통위를...